keeps my eyes. But I know you go for it. You never let me down. I know you go for this. You always hold me down. Ooh, baby, been thinking about you lately. If you want this, I got to come get this, I gotta be. Yeah, yeah, and everything you want me to be, babe. You know I'm loyal, this hand is royal. It don't get no better than this. If you need to be feeling my leaving, I'm gonna be. Yeah, yeah, and everything you want me to be, babe. You know I'm loyal, this hand is royal. It don't get no better than this. I remember being tender to the touch. In the day when I cared too much, before I knew the difference between love and lust. I remember calling men up just for fun, but crying every night because I felt so lonely. I was getting my hopes up over this one homie, who looking back I only cared for cause he showed me this one cool singer in the wolf gang. I became obsessed and worshipped how he sang. Bad as daddy leaving and the need for feeling like he could believe in God. That was me, I felt the same way. I wanted nothing more than to be able to pray without feeling like a fool, fooled by his own game. But I do, yeah I do. It's crazy what a few years can do to you. But now I'm grown and my perspective's really twisted. I'm in love with a man who I never knew existed. Speaking of him, hey baby, hey baby, hey baby. Ooh baby, been thinking about you lately. Been thinking about you. If you want this, I got to come get this. I gotta be handy, yeah, and everything you want me to be, babe. You know I'm loyal. This hand is royal. It don't get no better than this. If you need to be free to believe it, I'm gonna be handy, yeah, and everything you want me to be, babe. You know I'm loyal. This hand is royal.
있을까 이렇게.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가 아닙니다. 스쿠터가 아닙니다. 내일 줄 알았나?
차량에 5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360도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험지나 장애물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뭐 위험한 험지나 위험한 부분들을 이제는 스팟이 함께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실제 위험을 같이 하는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스팟이 약간 깜깜하네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큰 소리로 스팟아 일어나 라고 하셔야지 얘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큰 소리로 스팟아 일어나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스팟아 일어나. 아 제가 말을 자 이렇게 네,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팟 이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 자 몸 한번 우선 살짝 한번 풀어볼까? 아 좋아. 아, 네, 몸도 한번 풀어보고. 자 우리 스팟 앞쪽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올릴 거야. 준비됐니? 아 준비됐어? 아 네 좋아 준비됐어. 자 그러면 어느 쪽 보고 할 거야? 이쪽 보고 할 거야? 아니면 이쪽? 어 앞에 보고 할 거야? 위쪽도 한번 봐봐. 아래쪽도 보고. 아, 자 그러면 약간 헷갈리니까 전부 다 인사를 하자. 자 좋아. 자 이쪽 보고. 자 인사할 겁니다. 차렷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쪽도 보고 차렷 형님. 아 네 좋아요. 자 앞에도 보고 차렷 형님.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셨는데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비트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평인 상태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비트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습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팟 이제는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것을 보여줄 거야. 준비됐니? 자, 네, 이렇게 펄쩍펄쩍 뜁니다. 자, 이 모습은요, 조깅무드라고 해서 사람이 조깅하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신나는 듯한 느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팟,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 보여주자. 자, 갑니다. 자, 쭉. 아, 네, 좋아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제자리에서 360도 도는 모습 또한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우리 스팟이 잘 올라갔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아 네 좋아요. 네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신나게 뛰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헛 모습이라고 해서 실제 밸런스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발이 두 발만 나와 있어요. 네, 사실 네 발이 상태에서 두 발로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팟 이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줄까? 좋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동굴같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동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짐을 메고 이런 동굴을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굉장히 힘들죠. 자 이제는 이런 동굴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모습은 크롤이라고 해서 약간 험지를 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요렇게 험지를 가는 듯한 엉금엉금 기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엠블이라고 해서 약간 한 발을 한 발씩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또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신기하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고객님들 앞에서 우리 스팟이 제롱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앞으로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스팟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우리 다 했으니까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자. 자 차렷. 자 좋아 간다. 차렷.
손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케이블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호선입니다. 신호를 56기가까지 전송할 수 있는데 구리선에 비해서 무게가 3분의 1입니다. 이 구리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전기차의 그 안에 신호선만 200kg 정도 되는데 이걸로 만들면 3분의 1 무게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진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 동작을 잘 신호 전송하는 거를
갈래?
잼컴. 내장에
그래, 다 먹었어.
집중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해주고. 포즈 바꿔서.
만나야. 식당으로 갈 건데